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세요? 이게 알고 보니까 환경 파괴범이래요. 아보카도는 일단 키우는 것부터 엄청 까다로운 애들인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. 이게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는 농장을 만들려고 숲을 막 밀어버리고 있어요. 매년 축구장 만 개만큼의 숲을요. 게다가 아보카도 농장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강이나 지하수에서도 끌어와서 마을 사람들 마실 물도 부족할 지경이래요. 이래서인지 요즘에는 SNS에 아보카도를 덜 먹겠다 라는 다짐 글을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못 먹는 건가? 한 달에 한 번? 두 달에 한 번?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 못하는 거 아세요? 에스컬레이터 교체 때문에 5호선 환승 구간이 석 달 정도 폐쇄된대요. 2호선에서 5호선 환승하던 분들은 바로 옆에 을지로 4가로 가시면 되는데요. 문제는 4호선이에요. 갈아타려면 무조건 환승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. 이게 15분쯤 더 걸릴 테니까 알람을 다시 맞출까요? 요즘 명절도 아닌데 택배가 안 와서 짜증나시는 분? 혹시 택배업체가 CJ 대한통운이에요? 그렇게 알고 보니까 CJ가 택배를 빼돌려서였더라고요. 소름? 아니 근데 CJ는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? 한마디로 말하면 택배 기자들이 파업한 게 아니고 와서요. 근데 기사님들이요, 배송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. 돈도 안 받는 분류 작업은 계속할 수 없다 라면서 6월 30일 딱 하루만 파업한 거거든요. 이 분류 작업이 뭐냐, 허브 터미널에 택배가 모아지면 거기서 기사님들이 자기 구역에 맞는 물건을 직접 골라내는 건데요. 이게 7시간이나 걸린다는데 CJ에서는 돈을 안 준답니다. 기사님들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배송 건수에 따라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대요. 옛날에는 택배 물량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그랬다 쳐도 요즘에는 진짜 택배 많이 보내잖아요.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인 건데 택배업체들은 그 돈 주기 싫어가지고 현실 부정을 하고 있으니. 게다가 CJ는 노조에 가입한 기사님들 물건에만 이렇게 별 두 개를 콕콕 찍어서 울산행 택배를 일부러 부산으로 보내버리기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10일이나 걸려서 우리에게 도착하게 된 겁니다. 고객의 소중한 마음까지 전달하겠다던 CJ. 마음은 됐고요. 우리 택배나 인질 잡지 마시죠. 인크레더블이 14년 만에 돌아옵니다.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데요. 고퀄의 가족 히어로물이라서 인기가 많았었죠. 2편에서는 잘나가는 엘라스티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미스터 인크레더블의 이야기가 그려진다고 해요. 이번에도 가족으로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잭잭도 보고 싶네요.